살만한 세상 금요일의 특별한 손님이죠.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 그리고 개그맨 정규 씨와 함께합니다. 3.1절 맞이 독립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생애 처음 부모로부터 독립, 또 생애 첫 내 집 장만,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의 독립과 관련된 소중한 기억이나 또는 자녀의 독립과 관련된 고민 이런 것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십시오. 방송 중간에 퀴즈도 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특히 오랜만에 왔죠.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제가 며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어? 아,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 다시 한번 이 건강과 아이고. 이 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혈관이 좀 막혀가지고 아이고. 소위 말하는 스텐트를 하나 네. 네, 심었습니다. 예, 작지 않은 수술인데. 네, 시술이었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이 3.1절이에요. 기독교와 불교에서 3.1절을 어떻게 기리나요? 뭐 사실 이제 불교는 3.1절에 실제 독립운동 하셨던 스님들은 많이 계시고 또 그래서 3.1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교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은 원래 이 땅에 있었던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종교이고 또 그랬기 때문에 훨씬 가깝게 느껴지고 또 거의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고 네. 하죠. 네. 네, 개신교 특히 또 3.1운동에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예, 예. 그 처음에 그 33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 기독교인 뭐 목사님도 계셨고 일반 성진도 해서 16명이 당시 네. 개신교 교인이었죠. 16명이 거의 뭐 가장 많았죠. 예, 네.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죠. 네. 예. 그 대표적인 분들이 개신교 같으면 이승훈. 그렇죠. 예, 낭광 이승훈 선생님. 네. 네. 오산 학교를 설립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사실 3.1 그 선언문 네. 또 3.1 운동을 처음 도모한 그래서 네. 다른 종교 대표자와 함께 일을 시작했던 분이시고요. 또 대표적인 분이 이필주 네. 나중에 목사님 되셨지만 현재는 이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직 아니셨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이분 집에서 그 소위 기독교 대표가 16명으로 이제 확정되는 그런 회의를 갖고 그 이필주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또 활동을 하셨죠. 네. 네. 그리고 불교에선 그 유명한 그 뭐 만해 한용운 선생님 예, 스님 그리고 이제 용성 스님 그때도 또 최근에 백초월 스님이라고요. 네. 우리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에서 네. 사실은 그 칠성각 벽에서 2010년인가 거의 십몇 년에 발견이 된 태극기. 오. 90년 동안 보관되고 있었던 태극기였는데 네. 그게 보면은 일장기 위에다가 태극기를 그린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백초월 스님부터 해서 이렇게 써서 보고 그 들키면 안 되니까 그 예, 이 벽에다가 넣고 그걸 이제 벽을 발라서 있었던 거를 이제 거의 90년을 발견됐대. 90년을 네. 발견한 거죠. 예. 아, 제가 이렇게 두 분을 지금 딱 뵙는데 그때 그 3.1 운동 하셨던 우리 선생님들이 그때도 이미 만난 중창단을 이루셨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 그렇죠. 종교계 예, 당시 이제 종교계에 예. 이제 개신교, 불교, 하다 예. 천도교 네네네. 계신 분들은 이제 3.1 운동에 직접적으로 예. 하셨죠. 그 용성 스님은 그때 해인사 주지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용성 진종 대사 그리고 한용운 선생님 계셨고 천도교 15분, 개신교 16분, 네. 불교 2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도 있고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원래 3월 3일로 결정했었다는 거죠. 네. 고종 황제가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인산이 3월 3일로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 네. 황제의 인산이 3월 3일로 결정돼서 그때 지방에서 서울로 많이 사람들이 올라올 것이다.
아, 그러니까 그때 만세 날을 정하자 했는데 천도교 측에서는 그러면 그날에 하는 거는 좀 황제에 대한 불경 아니냐 이런 난색을 표했고 또 기독교 측에서는 그 3월 2일이 일요일이다. 아. 그러니까 안식일은 좀 피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1일로 3월 1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또 그리고 이 태화관에서 33인이 종로이가 태화관에서 기미 독립 선언서를 발표했는데 발표하기 직전에 종로 경찰서에 일본 순사들한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한다. 딱. 오. 연락 딱 하고 딱 발표하고 그러면 딱 전부 잡혀간 거예요. 아, 네. 네. 왜 그랬냐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기획을 한 게 퍼져 나가는데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민중들이 같이 몰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고 아, 다치고 다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경찰하고 부딪히고 그러면 백성들이 많은 피해가 생길까봐 우리가 그냥 잡혀가는 걸로. 아 진짜 대표로.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잡혀갔고 탑골공원에서 원래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4, 5천 명의 학생들이 오전 수업 마치고 나왔던 학생들이 민족 대표가 안 오시니까 기다리다가 오후 2시에 거기 학생 한 명이 그때 이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준비된 독립선언서를 읽고 자체적으로 독립운동. 와, 그게 그 탑골공원에서 4, 5천 명의 학생들이 나오니까 수만 명의 시민들이 다 동참을 해서 그게 서울 시내 각 동으로 다 퍼져나갔고 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세계적으로도 놀라웠던 게 그 폭력 사태가 일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다만 약간의 폭력 사태가 난 거는 일본 순사들이 이 우리 이 만세운동하는 사람들 때려잡을 때 그때 폭력이 좀 난 것이 우리 만세운동한 이 조선 민중은 일체 폭력 사태를 아 그래서 거죠. 그 인도 간디 비폭력 운동 네,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이게 뭐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인도 간디가 한국의 이 독립 1919년 3월 1일 운동을 보고 네. 비폭력 운동에 자기의 그 정신을 삼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네.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폭력적 운동이 퍼져나갔던 아주 그 원초적인 사건이죠. 네. 3.1운동이 아니었으면 지구 한 구석의 조그만 조선반도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도 없고 몰랐었다는 거죠.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게 뭐지? 해서 미국 언론들도 일본 제국주의가 이런 만행을 했구나 그럼 막 비판하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아 조선의 백성들이 이 부당한 식민 지배 이렇게 항거하고 있다. 독립의 열망이 있다. 이걸 이제 알게 되고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자긍심이 더 생기고 네. 지금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정말 그저 생긴 자유가 아니구나. 그럼 이런 생각이 마구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3.1운동이 3월 1일 하루에 끝난 게 아니고 3월 21일까지 네, 맞아요. 전국적으로 네. 네, 맞습니다. 다발적으로 일어났었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김미숙님, 지금의 평안함을 주신 모든 선인들께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렵니다.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 서두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친구 7명과 밤 비행기를 타고 다낭으로 출발합니다. 네. 아 좋으시겠다. 네. 힐링하고 오겠습니다. 네 베트남에서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저희 그럼요. 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너튜브로도 보실 네. 수도 있고. YGH123님 반갑습니다. 쉬는 날이라 함께할 수 있어서 좋네요 해주셨습니다. 은초롱님 아직 패딩 입어야 해요. 네 오늘 쌀쌀하죠. 오늘 꽃샘 주일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바람도 세고. 아침에 햇살 좋아서 창문 열어보았다가 깜놀했어요. 바람이 너무 추워요. 5842님 오늘은 다른 일정 하기 전에 3.1절 관련해서 공부도 해보고 좀 찾아봐야겠네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오늘의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맞습니다. 그런 희생을 해주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네. 오늘이 개인적으로 더 특별한 날이라고요? 네, 저의 첫 아들, 첫 아들이 태어난 날이 3월 1일입니다. 와, 네, 그런데 이게 그러시구나. 우연이 아니고요. 사실 네. 굉장한 노력이 있었어요.
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어떻게 제가 아, 저도 들어가죠 이 사연은. 네,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인데 네.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 3월 1일에 가깝게 해산 날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독일은 네. 독일은 우리나라 좀 다르게 산모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병실에 들어가요. 네. 해산한 그 전까지는 그 해산 고통이 마지막까지 오기 전까지는 절대 병실에 들여버리지 않고 복도를 걷게 합니다. 네. 남편하고 손잡고. 한 5시간을 걸었어요. 제가 기억에. 그래서 이제 딱 산모 함께. 예, 산모 예. 함께. 그래서 병실에 이제 해산하고 들어갔는데 그날이 2월 28일인 거예요. 예. 2월 28일 11시 한 반 정도. 근데 저는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좀 민족적인 의식이 있었고 아예 이름도 김산이라고 예. 소위 독립운동가 니메일스에 나오는 독립운동가 김산 평양 출신의 예. 이름을 그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그래 들어가자마자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제가 산모를 설득시켰어요. 아들아 에? 아들아 30분만 참아라. 예. 아 근데 아들인지는 몰랐어. 사실은 거기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예. 30분을 좀 참아달라. 계속, 그런데도 너무 나오려는 걸 계속. 그래가지고 의사하고 간호사들도 이게 웬 영문인지 몰라. 이 남편이 왜 만행을 저지르시나요? 결국에는 에, 좀 아내한테 미안했지만 결국에는 12시 땡 하고 어머. 그때부터 다시 힘을 줘서 12시 10분에 3월 1일 10분에 나왔습니다. 아. 네, 저 그래서. 처음 들어요 이런 얘기는. 아니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우연히 맞았고 네. 또 이제 제 뜻이 있어요. 저는 그 듣고 이거는 목사님께 우리가 칭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모님께. 아. 네. 사모님이 대단하시다. 사모님과 아들과. 남편이 그런다고 해서 네. 그 순간을 12시를 넘길 때까지 참으신 거를 야. 제가 뵈면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유. 제가 나를 봐도 좀 징글징글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아 진짜 징글징글하십니다.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진짜 30분을 넘기신 거 아니에요. 네. 일부러. 네. 아 근데 그게 대단하십니다. 사실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예, 저 아는 친구 이제 와이프도 꼭 올해 1월 1일에 나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네.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 네. 언제까지 참을 한 말이야. 아. 어? 조금만 조금만. 아 진짜 충격적이다. 와. 너무 과학적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른 분이 이런 경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평생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아,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네. 3908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8살 딸 아이에게 오늘에 대해서 알려주었더니 좋은 날이라며 태극기 달자고 해서 오랜만에 창고에서 태극기를 꺼냈네요. 와. 네, 요즘 태극기 다는 분들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네, 그런 맞아요, 맞아요. 걱정도 드는데, 네, 많이 있죠. 뭐 지금 11시 18분입니다만 지금 거셔도 안 거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예, 예. 7176님, 살만한 세상 서두원님 오늘 3.1절 33인 기억하고 조상님들 덕분에 편안히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아. 네, 네, 오늘의 난센스 퀴즈 드리고 가겠습니다. 공이 웃으면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공이 웃으면. 웃으면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1절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독립이라는 뜻을 보니까요. 어떠한 단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거나 혹은 이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 말로 순 우리말로는 홀로서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스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독립 홀로서기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사실은 뭐 조금은 다르게 보는데 저는 태어나는 순간 이제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인간은 독립하게 된다. 네. 왜냐하면 호흡을 처음으로 스스로 쉬거든요. 아, 네. 맞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독립을 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죠. 네. 그렇게 독립을 했는데 진짜 독립을 한 상황인데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부모님 밑에서 예. 이제 보호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또 볼 때는 독립 그러면 본인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역량이 있을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주체적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 안 산다 이런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책임감이 있을 때 저는 독립이 했다, 독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네. 생물학적으로 봐도 이제 진화한 고등동물일수록 이제 부모의 영향력 아래 또 양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능지수가 낮은 동물들은 네. 일찍 독립을 하고 지능지수가 높은 인간, 뭐 코끼리, 돌고래 뭐 이렇게 지능지수가 높은 동물들은 새끼를 오래 좀 관리를 하고 보살펴주죠. 목사님, 스님 두 분은 언제 독립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독립, 정신적 독립 이런 부분들을 청가에서 포함하면은 사실은 뭐 출가를 했을 순간이 어쩌면 모든 것에서 이제 완벽하게 독립을 하는. 와, 진짜 그러셨겠다. 그렇죠. 그래서 22살. 와. 네. 네. 저도 뭐 그 이제 스님처럼 뭐 머리를 깎고 이렇게 성직자 길을 바로 들어서진 않았지만 제가 성직자 길을 가겠다. 신학대학을 가서 이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한 순간 저는 강압적으로 사실은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된 상황이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을 아예 나와서 가출이었죠. 일종의 그때는 네. 가출해서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독립의 어떤 시간이 시작되지 않았나. 최고 명령을 받았었던 거네. 뭐 나가라는 말은 안 했는데 제 스스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로 이제 나갔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대학 들어가서 거의 집에서 안 살았어요. 네. 예, 스님보다 한 3년 빨랐네요. 한 19살에 나셨습니다. 저도 좀 이 독립을 좀 일찍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25세 저는 예. 이제 어찌됐든 개그맨이 딱 되면서 네. 고향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다짐한 게 있었어요. 재정적인 도움 절대 받지 말자. 네. 그게 이제 스스로 이제 아, 나 좀 멋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예. 어떤 포인트였는데 왜냐면 이제 어찌됐든 돈을 버는 사회 생활을 하니까 무시할 수 없죠. 네, 예, 아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독립을 해야겠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때가 딱 저는 25 네. 정도. 정규 씨 훌륭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 25세 그렇게 독립하는 사람들 요새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요즘에는 많이 이제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예, 어쩔 수 없이 독립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의지를 갖고 독립하시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여러 무역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베트남 사람들이 좀 다르답니다. 엄청나게 그 젊은이들이 독립 그 자립하고 이런 문화가 그래요? 굉장히 강해서 20대 중반이 넘었는데. 부모한테 용돈을 안 준다 그러면 창피해야 한대요. 오, 용돈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는 걸. 그러니까 자립 독립은 기본이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들 정도로 내가 그때 이미 자립하고 해야 된다. 와. 그런 문화가 있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없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베트남 그런 거 보고 대단하다. 뭐 그렇다고 뭐 저희가 젊은 세대한테 지금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좀 놀랐다는 얘기죠. 네. 그 스님이라든가 목사님 속세와 연을 끊는다고 할 때 이제 스님 불교가 조금 더 그게 강한데 말이죠. 독립된 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가요? 불교에서? 이제 이런 거죠. 이거는 연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끊는다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네. 뭐 집에 살지 않고 경제적 독립을 하고 모든 것에서 스스로가 하는 행보에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한다고 해서 이미 맺어진 연이 끊어지지는 않는데 네. 정신적인 독립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가 훨씬 강하죠. 연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의 부분을 오로지 스스로가 책임지고 그다음에 결정하고 또 그리고 그 가는 가치 기준을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한정된 가치 기준에 벗어나서 훨씬 많은 사람들과의
가치 기준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부분을 연예가 아, 세속행위를 끊었다라는 표현들로 대표하는 것이죠. 네. 네. 김진 목사님, 아까 그 네. 독립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책임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어요. 독립적인 존재란 어떤 존재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홀로 선다는 뜻이잖아요. 홀로 선다는 여러 가지 이제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는 뭐 능력으로 자기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실력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인간으로서 인간이 있는 가치와 어떤 인간 삶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 네. 그리고 어떤 그 삶에 또는 자기 자신의 위협이 왔고 공격이나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왔을 때 그거를 이겨 나가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네 본래 주어진 삶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또 그걸 구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놀라운 통계를 봤는데요. 그 결혼 미루고 독립 미루고 부모한테 기대 사는 성인 자녀를 캥거루족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19살부터 49살 사이 미혼 캥거루족이 한국의 64.1%나 된다. 오, 진짜 많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많을 줄 몰랐어요. 19살부터 49살 사이 캥거루족 64.1%. 이 사람들 중에 심지어 90%는 여전히 독립할 계획이 없다.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네. 사람이 10명 중 9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에. 저 이제 친한 형들 중에서도 아직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아직 미혼인 상태에 같이 있는 형들이 있는데 이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가는 돈이 이제 뭐 집값이나 이런 게 괜히 그쪽이 돈이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이제 부모님께 드린다. 그렇게 또 이렇게 하는 형도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자식이 뭔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미혼이어서 네. 부모님과 함께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오히려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차원에서 같이 사는 그 부모가 같이 사는데 그 가족 전체 수입원을 봤을 때 그 자식이 그쵸. 주 수입원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죠. 맞네요. 네. 근데 그 반대일 경우가 그러니까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거꾸로 이제 거꾸로 부모가 안고 살아야 되는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해는 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예. 근데 요새 젊은이들이 그게 실리 추구하는 그런 마인드가 많아서 더욱 그렇대요. 그러니까 꼭 능력이 없다기보다도 자기 앞으로 삶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니까 그렇죠. 집에서 살려고 한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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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 그리고 개그맨 이정규 씨 모시고 3.1절을 맞아서 독립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 내드렸는데요. 공이 웃으면 부자로 네. 무엇일까요? 넌센스 퀴즈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오답 노트 하나 오답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알려드릴게요. 허공, 볼킥, 공허, 볼트. 볼킥은 그래도 조금 이해는 되네요. 근데 오늘 이 정답이 웃음이 좀 짧더라고요. 아, 네, 됐어요. 네. 거기까지. 0622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목사님, 출산 날짜를요? 호호호호 했습니다. 3월 1일로 억지로 출산 날짜 맞추셨다고 하니까 웃음이 납니다. 해주셨고요. 3908님 기쁜 뜻은 알겠는데 산모님이 너무 고생하셨네요. 목사님 잘하고 계시죠? 예, 내가 그 이후로 죄인 돼서 뭐 그 다음 달은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네. 알아서 또 5월 10일 메이데이 난 거예요. 또 둘째는 예, 아이 참 셋째는 또 네. 의미 나서 아 이거는 그냥 제 힘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시꽃님은 이런 문자 주셨고요.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우리 가족 화이팅.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네요. 해주셨고요. 구호 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궁장에 왔어요. 아, 네. 국궁 활쏘는 예, 국궁. 양궁 아니고요. 3.1절 기념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국궁장에서
5중 모두 맞추고 출근합니다. 네. 네, 다섯 발을 다 맞추셨군요. 네, 그리고 오늘 휴일인데 출근하셨네요. 아, 어딘지 네. 모르지만. 1069님 창문 설치하고 있어요. 늦게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도 살만한 세상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서두원님 존경스럽습니다. 야. 아유 뭐 부담스러운 말씀. 9531님 듣다 보니 살만한 세상 프로그램 명이 멋지고 방송은 더 멋져요 해주셨습니다. 아, 오늘 문자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샤이닝님 네. 살만한 세상 서두원님 제작진님 화이팅 오늘도 감사히 듣습니다 해주셨고요. 5880님 살만세 안녕하세요. 오늘 105주년 3.1절 김진 목사님 성진스님 개그맨 이정규님 반갑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종교의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개그와 위트 웃음으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치유합니다. 3.1절 태극기 달았습니다. 어, 저희 야. 프로그램 홍보까지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저희 앞에 나오는 그 네. 내용을 그대로 예.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이신가 봐요. 아유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말이죠. 7176님 독립 홀로서기 나부터 할 수 있나 생각하며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소원은 자녀들이 성인돼서 삶을 독립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연명가님, 성진스님, 김진 목사님 좋은 말씀 항상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네, 자 아까 19에서 49세 캥거루족이 64.1%나 된다. 한국의 현실이다 했는데 자녀가 49살인데 독립 안 하고 집에 붙어있다. 목사님 어떡할까요? 뭐 부모님이 독립해야죠. 아~ 자식으로부터? 네, 부모가 와. 나가는 수밖에 없죠. 저도 똑같은 뭐, 생각했는데. 아, 저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라면 네. 불가능하고요. 네. 또 이 부모의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아, 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49살. 아, 이건 뭐 이미 한 가지 답은 목사님이 하셨고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와서 해결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정도에서 특별한 해결책을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굳이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면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항상 아이들에게 독립 스스로가 홀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서 아이 스스로들이 적어도 부모님 슬하에 있으면서 독립을 나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준비를 하게끔 시간을 줘야죠. 네. 이게 평생 넌 나와 같이 있을 거야라고 해놓고 나중에 시간 되니까 넌 왜 안 가니라고 하면은 매우 배신감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제 부모님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가해서 전혀 그런 거에 걸림 마음에 걸림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항상 20세 넘으면은. 스스로가 독립해야 돼. 네.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해주면은 그 문제에 대해 스스로가 빨리 더 저는 홀로 서는 준비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캥거루족의 또 다른 측면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부모들이 나이 들어서 자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남편 아내가 또 예. 자기 인생 있잖아요. 예. 애들 다 키워놓고. 그렇죠. 근데 그 인생까지 갉아먹는 거잖아요. 이제. 아하. 그렇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거 저.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엄청나게 이기적인 거죠. 네. 정규 씨. 네. 근데 이런 캥거루족 관련해서 미국의 사례 네. 또 뭐 웃을 수도 없고 슬프기도 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다고요. 네. 네. 미국에서 이렇게 사례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2018년에 미국에서 부모가 30살 된 아들에게 집에서 나가 독립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부모가? 예. 결국 소송을 건 부모가 승소를 했는데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나갔어요? 항소했습니다. 못 나가겠다. 네. 잘못된 판결이다. 우리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미국적인 어떤 문화를 느끼게 하는. 예. 근데 이게 사실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유럽도 그렇고요. 굉장히 독립을 빨리 하잖아요. 아, 그렇죠. 대학 가면 거의 뭐 예. 독립이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서른 살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로 아닌 별로 나이 많은 나이 많은 그 숫자가 아닌데 예. 아마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 부모님 아, 소송 갈 정도면. 저는 너 왜 아직도 안 나가냐. 저는 이게 일부러 미국 사회에도 서서 이런 식의 뭔가가 흐름이 바뀌어 나가. 왜냐하면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 나오면서 네. 모기지 문제가 되고 이제 거의
독립할 주택의 독립이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자립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미국도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서브프라임 사태 난 뒤에 거의 다시 집으로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이게 저는 또 하나의 매우 상징적인 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예. 이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도 뭐 대화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송을 가는 걸 보게 되면은 저는 처음 이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규 씨가 말씀하셨을 네. 때 이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부모님들이 세상에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했나 했는데 아들이 항소했다는 걸 듣고 보고 아 여기에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문제를 소송으로 푸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만큼 아, 이 어느 사회건에 지금 이런 문제가 하나의 사회적 문제 이슈로 가고 있다 이런 면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말이죠. 독립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지금 캥거루 쪽인 상태인 젊은이들에게 야 너희들 독립하면 이런 게 좋다라고 이렇게 설득해 줄 만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부모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 해주면 그러고 이제 주거비 해결되고 뭐 다 좋은데 넌 그래도 독립하는 게 좋아라고 귀가 솔깃하게 해줄 만한 얘기가 없을까요? 저는 정규 씨가 이 답은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대답을 해봐야 아, 스님은 당연하지 않냐고 하기 때문에 제 아니, 언어에 이게 어떤 네. 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일반적 당해서 되게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캥거루 족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네.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세이브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아니겠네요. 그런데 부모 밑에서 나이 들어서 오래 살고 싶은 젊은이 없어요. 사실은 왜 그 부모의 잔소리를 계속 들어요. 계속 싸우거든요. 계속 싸우고 세대 차이 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캥거루족이라는 것은 사실은 애칭이고요. 아마 본인도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캥거루족이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단 한 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나가서 살 수가 없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캥거루족 빨리 내보내는 것은 예를 와요. 경제적 자립을 시킬 수 있는 부모가 되어주거나 네. 어렸을 때 교육을 잘해서 애들 능력 있게 키워서 네.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저는 대학 때부터 조금씩 훈련시켜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둘째가 이번에 독립을 했어요. 여잔데 예. 그래서 이제 3월달부터 2월달부터 이제 독립해서 자취를 하고 나가서 사는데 지금 그럼 나이가 22살이죠. 여잔데 그런데 그 원칙을 우리가 반은 대주겠다. 자취 그 하숙비에 네. 아, 자취하는 거에 월세에 그래서 얼마 되죠 본인이 얼마 되고 그리고 보증까지도 우리가 대주고 일단은 살아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할 수 있도록 근데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독립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네. 중간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독립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독립은 친구들 집에서 정말 한 방에 둘이서 잘 수도 있고 네. 진짜 외국은 그럼 걔들이 독립을 한다고 해서 무슨 원룸을 자기가 갖고 살지 않거든요. 네. 플래팅이라고 해가지고 방 세 개짜리 방 하나씩 갖고 있거나 그것도 부족한 친구들은 한 방에 둘이서 쓰거나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도 자식이 독립하는 수준을 매우 낮춰야 된다. 문턱을 매우 낮추고 또 스스로도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뭐 정말 그 부모님 어느 정도를 마련해서 내 스스로 나갈 수 있게 해주니 이런 관념보다는 지금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가는 게 독립이다. 네. 라고 하는 식의 문턱을 개념도 더 낮췄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같습니다. 완벽한 독립 그러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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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정규 씨 네. 그 25세 네. 고향 떠나서 서울 올라오면서 네. 그때 독립을 결심하고 네. 실천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돈을 많이 갖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으면서 그걸 시작해서 실천을 네. 하신 거잖아요. 네. 조금씩 벌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한 달에 그러니까, 네. 출연료라고 해봐야 사실은 뭐 이제 한120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 독립을 힘들어하고 네. 어려워하고 이런 분들 젊은이들한테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요즘 사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뭐냐면 그냥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지 마라. 예, 우리 이제 스님도 말씀하셨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떤 그 시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계속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한 발자국을 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성진 스님 말씀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출가를 했을 때 저는 출가를 했을 때 옷도 위에 사형님들이 입었던 옷을 받아서 입었었고 그다음에 방도 세 명이 사는 방 같이 이제 방을 쓰고 있었고 그렇게 거의 20년까지 거의 대부분 시간 이렇게 가거든요. 군에 갔을 때 빼고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턱은 독립했을 때 다 힘들다. 네.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며 근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가야 진정한 자기 삶이 되지 삶을 처음부터 내가 내 힘으로 안 만드는 삶은 항상 뭔가 모르게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항상 두렵고 네. 상황이 바뀌면 일어서기도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네. 삶은 처음부터 자기 발로 가기 위해서는 독립이 필요하다. 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 이 문자는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968님, 김진 목사님, 김산 지휘자님, 저희 교회 지휘자님이시네요. 늘 긴가민가 했는데 톡방에 지휘자님 생일이라고 올라왔네요. 3월 1일. 오늘 들으니 확실한 연결고리 되네요. 맞죠? 맞습니다. 아, 네. 목사님 지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4502님. 유일하게 아는 넌센스 퀴즈가 나왔네요. 너무 기분 좋아서 이렇게 답을 보냅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대한독립 만세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재밌는 질문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배우자가 동시에 물에 빠졌다. 누구를 구할 것인가? 이것도 독립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목사님 말씀 잘하세요. 네, 목사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네, 물에 빠졌어요. 아니, 제가 차라리 빠져 죽겠습니다. 아,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질문에서 빠져 나오셨네요. 아마 제가 어머니를 구하려고 들어가서 어머니 막 구하려고 하면 어머니 저를 밀어내실 거예요. 예. 그래 배우자를 구하라고. 그러면 예. 분명 배우자를 구하게 될 것 같아요. 이야, 네. 둘 다 구하셨다. 성진 스님. 네, 저는 일단 배우자가 없어서 고민하지 않고 어머니 구할지. 네,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저희 이 질문을 던지면 일단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심플하네요, 스님. 네, 그럼 정규 씨는. 근데 제 정답은 119로 신고로 하는 게. 나. 네. 섣부르게 뛰어드는 문제는 네. 다 도움이 안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저는 또 제가 이제 그 T 같은 대답을 좀 하자면은 일단 제가 수영을 못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가에 저희는 안 갑니다. 피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우자를 구해야 된다는 대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부모는 자식을 할 의무가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뭐 이게 뭐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섭섭하네. 이거를 물에 빠진 데다가 갖다 붙인다. 그럼 뭐 부모님 조금 섭섭해 하겠지만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물가에는 안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독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는데요. 한국 사회는 특히 서양에서 이해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독립과 관련해서 목사님, 스님 한 말씀씩만 해주신다면 그 뭐 3.1절 독립 네. 그 이것이 주는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 시간이 갈수록 또 멀어질수록 뭐 시간에서 멀어질수록 좀 많이 잊혀진 것 같고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우리 이 3.1절 독립운동이 거기 우리나라의 건국일 같은 그런 날이라는 생각으로 좀 의미를 더 가졌으면 좋겠다. 또 그러한 주체적인 생각으로 자제한 삶도 또 독립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네. 세상이 누군가의 삶은 다 독립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누구를 지배할 권한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삶의 존재를 존중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규 씨. 저는 사실 이제 오늘 그 3.1절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이 독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그 뭔가 그 외향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구성이 강한 사람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발자국 빨리 떼시는 게. 네. 네. 정규 씨 보시기에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외향을 따지나 보죠? 아무래도 이제 예예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더 굳건하게. 네. 그때 1919년 일본에 강제 병탄되고 9년 지났을 때인데 말이죠. 네. 그때 3.1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기계와 그런 어떤 절박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을 맞아서 독립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성진 스님, 또 김진 목사님, 정규 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답은 정규 씨 잘 네. 아시겠지만 공이 웃으면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발표해 주십시오. 풋볼입니다. 네, 풋볼입니다. 네. 정답을 맞춰주신 분 많은데요. 선물 받으실 분 오늘 특별히 세 분 선정했습니다. 0622님, 4304님, 1474님, 0622-4304-1474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한대수가 부르는 행복의 나라 들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만한 세상 서두원이었습니다.